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딱두 가지만 먼저 요청을 드릴게요. 첫 번째 요청은 저도 이제 여기에 발표를 하러 왔지만 저한테 이제 유니크한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짧은 답변일 경우에 바로 답변해 드리고 조금 긴 답변이면은 발표가 끝나고 아니면은 이제 이메일로라도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꼭 질문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한국에 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업무가 정말 바쁘시지 않으시다면 컴퓨터를 잠깐만 덮으시고 핸드폰을 잠깐만 멀리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바쁘시면 괜찮아요. 이번 발표는 이제 사람 뽑는 로봇 만들기 그리고 부제는 Using Machine Learning to Hire On-Demand Workforce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이런 식으로 발표가 진행될 거예요. 제 소개랑 회사 소개를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뭔지 그리고 저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는지 그리고 결과에 대한 공유 그리고 발전하는 방법 그 다음에 테이크어웨이 어떤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는지 제가 다시 되짚어 드릴게요. 제 이름은 다시 말씀드리면 송호원이고요.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했고 지금은 온보드 IQ라는 스타트업의 첫 번째 개발자로 조인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웹 개발을 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데이터가 많이 모이다 보니까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에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거는 제가 군대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밥을 먹은 사진입니다. 감사합니다. 가보입니다. 저희 회사 이름은 온보드 IQ고요. 저희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Y 컴비네이터 출신이고 지금은 시리즈 A 라운드를 했어요. 최근에 1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직원 수는 아주 작아요. 15명이고요. 지금까지 약 300만 명의 지원자를 저희가 처리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이런 회사들이 다 저희를 쓰는 고객들이거든요. 여기서 아마 제일 잘 아실 회사 이름은 우버죠. 이제 딜리버로는 영국에서 제일 큰 이제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스타트업이고요. 캐비파이는 남미에서 제일 큰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스타트업이고요. 그라프는 최근에 기업 공개를 한 미국에서의 배달 전문 스타트업이고, 캐비아는 스퀘어에 인수된 음식 배달 전문 스타트업이에요. 이제 대충 감이 가시죠? 이제 저희는 이렇게 온디맨드 워크포스를 사용하는 회사들을 위해서 채용을 자동화해주는 서비스를 팔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B2B 서비스를 파는 스타트업이에요. 이제 저희가 딱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데요. 이 문제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냥 사람을 뽑으면 안 되고, 사람을 엄청 빨리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이 뽑아야 돼요. 이 문제가 이제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매일 몇만 명의 새로운 인력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버를 생각해 보시면은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드라이버를 새로 고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 온디맨드 워크포스는 사실상 이탈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구직이 되기 전에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런 거를 churn한다 그러는데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employee가 된 이후로도 그냥 말없이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많이 뽑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특히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온디맨드 쪽에 집중된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보신 표에서 아시겠지만 그런 회사들이 다 같이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이런 회사들이 얼마 안 되는 업체들에서 이 마켓을 먹고 있지만 미국은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회사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사람을 다 같이 뽑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 한 명을 뽑는데 총 75달러가 들어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많은 돈이 드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빨리빨리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 이유는 이런 스타트업들이 처음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태우면서 결국 규모의 경제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적자를 계속 내면서 회사가 성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회사들이 성공을 하려면.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고 저희가 그걸 풀려고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회사들이 채용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이제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실제 데이터는 아닌데 실제로 리크루터들이 구글 시트에다가 로버트 드니로라는 사람이 언제 어플라이했고 뭐이 사람은 어느 대학교로 나왔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스테이지에 있다. 그 스테이지라는 거는 이제 처음에 지원서를 낸 스테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전화 인터뷰를 마친 스테이지가 있고, 실제로 면접을 한 스테이지가 있고, 이렇게 제형이 여러 가지 스테이지가 있는데, 그거를 다 손으로 일일이 적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왜큰 문제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은, 리크루터 한 명이 채용을 할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적죠. 뭐 많아봐야 일주일에 뭐 20명을 리크루터 한 명이 담당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몇만 명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회사에 예를 들어서 리크루터 한 명이 10명을 뽑아야 된다. 그러면은 1000명을 뽑아야 되면 리크루터도 100명이 필요한 거예요, 회사 안에. 근데 이 회사들 입장에서는 사람을 뽑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걸리는데, 리크루터들을 회사 내에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이렇게 뭐 돈이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동화를 시킵니다. 이제 이 자동화도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로 30억 원짜리 해결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30억 원짜리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 솔루션을 시드 라운드에 피치해서 35억 원을 투자를 받은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먼저 이 자동화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 채용이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채용이란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기업들,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하는 채용이랑은 굉장히 다르죠. 마케팅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조금 익숙하실 텐데, 채용은 이제 깔때기랑 똑같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맨 위에서 구직자들이 이력서를 굉장히 많이 넣죠. 예를 들어서 만 명의 이력서가 있으면, 만 개의 이력서가 있으면 그중에서 1000개만 다음 단계로 가고, 그 다음 단계에서 또 100개만 다음 단계로 가고, 이런 식으로 넓게 시작해서 점점 더 줄어드는 형식을 깔때기라고 하는데, 채용이 딱그 깔때기 모양이에요. 이제 채용을 좀더 세분화한다면 딱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소싱, 그 다음에 스크리닝, 그 다음에 매니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소싱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네이버의 개발자를 뽑아야 돼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라서 이력서가 계속 들어오겠지만, 미국의 지금 막 시작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에 열린 자리가 있다, 이걸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신문에다 광고를 내기도 하고, 인터넷에 구직 사이트에 광고를 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요. 이제 이 단계가 소싱이고요. 그 다음에 스크리닝이 이제 밀려 들어오는 레저메를 어떤 식으로 판별해서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는지, 그 단계가 스크리닝이고, 그 다음에 매니징, 이게 이제 스크리닝 된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해서 채용 후에 더 좋은 사람이 될수 있게, 더 좋은 직원이 될수 있게 할수 있는지, 그게 매니징 단계예요. 근데 이제 저희 온보드 IQ는 여기서 딱 중간 단계 스크리닝에 집중을 했는데요. 그걸 또더 세분화하게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지원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력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전화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대면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결과 통보하기 전에 엑스트라 스텝이 있어요. 이 엑스트라 스텝이라는 게 뭐냐면, 가장 일반적인 게 이제 백그라운드 체크예요. 한국에서는 이게 합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택시 드라이버를 새로 뽑으려고 하면은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사람을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버 같은 회사들은 반드시 백그라운드 체크를 해서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과외 선생님들도 뽑는데요. 이제 과외 선생님을 뽑을 때는 성추행 전력이 있는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체크를 거의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반적인 거는 다큐멘트 사이닝인데요. 한국에서도 이제 모두 사인이라는 스타트업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문서 같은 거를 사인하는 게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는 굉장히 가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도 다 온라인에서 하고, 모든 게다 문제가 없다고 치면은 그때 결과 통보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퍼널에서, 이 깔때기에서 어떤 부분을 자동화시킬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는? 이렇게 채용 과정이 있으면 여기서 어떤 부분을 자동화시킬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찾을까요? 네? 이력서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부분을 자동화시킬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저희는 매트릭을 보는데요. 그 매트릭이 이제 time to hire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력서를 처음 내고 채용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그리고 이 매트릭을 어떤 단계에서 제일 많이 영향을 끼치는지, 이거를 보고 저희가 자동화할 스테이지를 정합니다.
이제 그중 제일 처음 오는 게 커뮤니케이션의 자동화예요. 이제 이 워크포스는 이렇게 네이버에서 뽑는 개발자분들의 풀과는 달리 이제 이메일로 보내면 답장을 잘안 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전화로 많이 연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문자로 많이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막 스팸 문자처럼 제발 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뭐 다섯 번 연속으로 보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인터뷰가 스케줄 되고 이틀 전에 보내고 하루 전에 보내고 그날 당일날 보내고 인터뷰 한 시간 전에 보내고 이런 식으로 스마트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도 그리고 중요하다는 걸 알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고요. 중요하다는 걸 알아도 리크루터가 이걸 수동적으로 다할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만 명을 뽑는데 리크루터들이 언제 이거를 기억해서 문자 보낼 시간이다 이렇게 하고 문자를 보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동화하는 게 굉장히 큰 밸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스케줄링의 자동화가 필요해요. 이거 여기서 말하는 스케줄링이란 거는 이제 전화 인터뷰나 대면 인터뷰 같은 반드시 양쪽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되는 스케줄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스케줄링 자체가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스케줄링만 하는 스타트업도 미국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일 큰 문제가 이제 면접이 오늘 3시에 잡혀 있었는데 2시 반에 면접이 갑자기 끊겼어요. 뭐 지원자가 갑자기 안 온다고 하거나 아니면 리크루터가 그 시간대에 하필 뭐 애를 돌보러 가야 돼요. 이제 그럴 경우에 그 면접 시간을 잘 allocate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자동화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조금 더 범용적으로 말해서 채용 과정의 최적화를 저희가 시켜줍니다. 이제 여기서 제일 큰 밸류 애드는 개발자분들 많이 있으시니까 이제 동기적이랑 비동기적 방법이 있잖아요. 연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전화는 동기적 방법이죠. 양쪽 사람이 항상 전화기를 들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메일이나 문자는 비동기적 방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전화 인터뷰나 실제로 대면에서 하는 인터뷰는 다 동기적이라서 리크루터 한 명이 지원자 한 명을 항상 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비디오 인터뷰를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미리 지원자한테 어떤 질문을 할지 그거를 미리 설정을 해놓으면은 이제 지원자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녹화를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리크루터 한 명이 여러 명의 지원자들을 그냥 손쉽게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 지원자는 괜찮고 다음 지원자는 괜찮고 그리고 이제 지원자에 대한 좋은 감정을 느끼는 데까지 시간이 별로 안 걸리기 때문에 비디오를 다볼 필요도 없죠. 그래서 많은 시간이 절약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온라인 테스트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삼성 같은 경우 이제 사내 시험을 보잖아요. 입사하기 전에 이제 그런 것처럼 저희도 이런 워커들한테 시험을 줍니다. 각 회사별로 맞춰가지고 이제 그거를 통과하는 사람은 다음 땡그로 넘어가고 통과 못하면 그대로 있고 이제 그래서 이두 가지가 조건부 자동 이동이라는 이런 피처에 같이 들어가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연락을 다섯 번 했는데 다 무시했다. 그러면 아웃.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은 방식으로 자동화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자동화를 한다고 많이 말씀드렸고 이번 발표의 주제가 머신러닝인데 아직까지 머신러닝에 대한 말은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저도 개발자지만 이제 많은 개발자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이 실수가 뭐냐면 엄청 유행 타는 기술이 있어요. 뭐 요새 들으면 딥러닝 같은 기술이 있잖아요. 이런 기술이 있으면 무조건 그 기술을 배워서 어떻게든 문제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반대로 된 방식인데 원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풀수 있는 기술을 찾아서 그 기술을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먼저 기술을 배워놓고 그 기술을 문제에 낑겨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회사들이 단지 투자금만 받으려고 우리는 머신러닝을 합니다. 우리는 AR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데이터가 모이면 AR을 하기 위해서 이런 회사를 만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이건 뭐제 생각이지만 먼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대한 심플한 테크놀로지 가지고 그거를 풀려고 먼저 노력을 해봐야 돼요. 이제 이런 단계가 있으면 그 다음에 더 어드밴스된 테크놀로지로 어떻게 이 문제를 더잘풀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단계까지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억 원짜리 해결법을 위해서는 머신러닝을 써야 되죠.
100억 원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시리즈 A 라운드를 하면서 머신러닝을 굉장히 많이 팔았기 때문에 100억 원짜리라고 하는 거고요.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데이터죠. 그래서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준비물이 저희는 모델을 만들기 전에 딱 300만 명의 지원자가 있었어요. 이걸 보고 아 오케이 이제 됐다. 우리는 이 인더스트리를 완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지원자들의 공통성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 택시에 대한 지원자들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지원자들에 대한 정보를 트레이닝 데이터로 모델을 만들어서 그대로 우버에 적응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이 모델이 잘될수 있는 게 카카오 택시에서 일하는 운전자들이랑 우버에서 일하는 운전자들이랑 스킬셋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버에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카카오 택시에서도 아마 면접 단계에서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지원자들끼리 피처셋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는 아, 모델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빠질 수가 없는 게 고객 회사들의 협조예요. 이제 데이터를 저희 플랫폼에 다들 자발적으로 넣어주긴 했지만 고객 회사들의 인풋 없이는 모델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수 있고 또 엔지니어들끼리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항상 도메인 너워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합류해서 모델을 같이 만드는 방법이 제일 이상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이세 가지 준비물이 모두 충족이 돼 있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린 이 채용 깔때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력서 검토 부분이 아무래도 딱 제일 눈에 띄죠.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어요. 이력서 검토를 기계가 사람 대신 할수 있을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수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 혹시 할수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 있나요? 왜안 되죠? 오브젝트 펑션 데이터가 있으면 안 그러시는데 오브젝티브 펑션을 잘 정의해야 되잖아요. 오브젝트 펑션 자체는 명확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그 오브젝트 펑션을 숫자 함수, 일반적인 수학적인 펑션으로 바꿨을 때의 명확성이 제대로 나올지가 약간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삽질을 시작했죠. 모델을 만들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일단 삽질을 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대충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진짜 로 하나하나씩 보면서 데이터베이스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모델을 조금씩 만들어 보면서 제일 나이브한 방법부터 제일 컴플리케이트한 방법까지 조금씩 만들어 봅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문제점이 확확 보여요. 계속 절대로 쉬운 문제가 없는데 첫 번째 문제는 회사마다 지원서 양식이 다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버랑 리프트를 예로 들게요. 우버 드라이버는 무조건 리프트에 가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버에서 지원서에 물어보는 문제가 리프트 사람들이 물어보는 문제랑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버는 너 운전 몇년 해봤어? 이런 거에 중점을 둔다면 리프트에서는 너 사람들이랑 얘기 잘할 수 있어?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스킬셋이 비슷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지원서에서 물어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피처셋이 안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버에다가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대로 리프트에 적응시켜서 우리가 모델 하나 만들어서 다 정복시켜버리자.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지원서 양식이 비정기적으로 바뀝니다. 네이버를 예로 들어서 해볼게요. 2015년도에 네이버가 이력서만 보고 개발자를 뽑는다고 가정을 했어요. 이력서에 이 사람 뭐 서울대학교 나왔네, 박사 있네, 뭐 이런 걸 보고 뽑았으면 2016년도에는 사장님이 무슨 개발자 뽑는데 이력서를 볼 필요가 있냐? GitHub 프로파일에 나와 있는 소스 코드 보면 되지. 그래서 이력서를 그냥 아예 안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2015년도에는 이 이력서를 가지고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들어서 정작 모델을 다 돌려놨더니 2016년도에 그 모델이 전혀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것처럼 똑같은 문제가 저희한테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WAG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WAG라는 회사는 강아지를 산책시켜주는 사람들을 찾아주는 서비스예요. 이제 이 서비스에서 처음 물어봤던 질문들은 너 강아지 몇 마리 있어? 강아지 키워본 경험 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다가 나중에는 그 질문들을 다 빼버리고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적는 거예요. 너 WAG라는 서비스 옛날에 해봤어? 뭐
다른 강아지 산책 서비스에서 뭐 레이딩이 얼마나 돼 봤어?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피처 셋이 같은 회사 안에서도 계속 달라지고 다른 회사면 정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만들었던 어썸션이 약간 나이브했다는 걸 이때 느꼈죠. 그리고 회사마다 합격, 불합격 기준이 다릅니다. 회사 A는 예를 들어서 이력서의 점수가 70점이면 무조건 합격. 대신에 회사 B는 같은 이력서라도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합격.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 A에서 모델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회사 B로 갖고 가면 그 모델이 완전 뭐 전혀 쓸 수가 없는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들은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삽질을 하다가 이걸 느꼈어요. 아, 다르네. 캐글과 실전 데이터는 다르다. 그래서 요리를 하기 전에는 음식 재료 준비부터 좀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다 덮고 다시 요리 준비부터 들어갔어요. 재료 준비부터. 이제 재료를 먼저 골라야겠죠. 저희가 나름 기준을 세웠어요. 지원자가 최소 만 명이 모인 회사들만 볼 것. 왜냐면은 한 회사에서 트레인한 거를 다른 회사로 트랜스퍼해서 모델을 만들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conversion rate이 이력서 검토 단계에서 50에서 80% 정도 나오는 회사만 봤어요.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어떤 회사들은 이력서 검토에서 거의 모두를 다 통과시켜요. 이제 이런 회사들은 어떤 거냐면 회사가 지원자에 대해서 너무 간절하게 지원자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스크리닝을 안 하고 그냥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이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을 써서 뭐 저희가 대신 검토를 해줄 그런 뭐 이유가 없죠. 그냥 다 넘기면 되니까. 두 번째로, 뭐, conversion rate이 10% 정도로 거의 다 떨어뜨리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회사들은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회사 이름 안 밝히겠는데, 회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지원자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오는 지원자들의 퀄리티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선착순으로 10명 자르고 나머지는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애초에 이력서 검토를 하려고 했던 목적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다 걸러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서 양식이나 채용 과정이 급격하게 바뀌지 않은 회사들을 주로 골랐어요. 이제 음식 재료를 손질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모델을 만들면서 느낀 거는 이 음식 재료를 손질하는 단계가 90%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현업에서 이미 모델을 다 만들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다 아시는 거겠지만 저희는 약간 조금 놀랐었어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든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는 여기서 말하는 레이블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나쁜 사람인지에 대한 레이블이고요.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는 이제 저희가 직접 리크루터랑 말을 하면서 레이블을 붙였어요. 이 사람은 좋은 캔디데이였다. 아니면 이 사람은 나쁜 캔디데이였다. 그리고 레이블이 이미 붙어 있는 사람들에도 레이블을 봤어요. 저희가. 아, 이 사람이 진짜로 잘해서 합격이 된 건지 아니면은 이 사람은 그냥 운으로 합격이 된 건지. 그래서 이걸 다 검수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이제 피처 셀렉션을 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랜덤 퍼스트에 넣으면 알아서 피처 셀렉션이 될줄 알았는데 이제 저희가 가진 데이터가 제너라이즈드 된 데이터가 아니었고 데이터 숫자가 모자랐어요. 그러기에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매뉴얼리 피처 셀렉션을 했고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을 썼는데 그냥 피처를 하나씩 없애보면서 이게 모델 퍼포먼스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가. 이제 뭐 여기서 디멘션 리덕션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뭐 PCA 이런 걸 써서 모델 퍼포먼스가 확 늘어나진 않았어요. 그리고 네. 회사에서 잘 일한 건지 일하지 못할 사람인지 실제로 합격시켰지만 나중에 일하다 보면 아닌 그쵸, 그쵸. 네,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이력서 검토 단계에서만 사람을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합격, 불합격 될 건지 본게 아니고 이 사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건지 아니면 거기서 바로 리젝트 될 건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퍼포먼스는 레이블 만들 때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일단 푸시는 문제에서 그렇게 봤는데 그렇게 학습을 하면 기본적으로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는 시스템 그대로 학습을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그거는 사실은 고객 회사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거를 개선시키기 위한 어떤 다른 어떤
트라이 같은 게 있는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feature selection에서 보통 매뉴얼 하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했던 거는 채용 담당자들이랑 같이 협력을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 사진이 중요한 피처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사진이 있고 없고가 채용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피처였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사람 외모 갖고 평가하면 불법 아닌가 싶어서 애초에 배제를 하고 봤는데, 이 포토 피처를 넣자마자 모델이 확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했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데이터베이스 보면서 엔지니어 몇 명에서 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협력을 해야 돼요. 도메인 너우지가 있는 사람이랑.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했던 게, 손질하면서 했던 게 이제 피처마다 전처리를 다르게 했다는 거. 이제 전처리라고 하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vectorization을 했죠. featureization을 했죠. numerical value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됐고, category 같은 거는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인코딩을 해야 됐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흥미로운 게 텍스트랑 데이트 밸류더리였는데요.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질문이 우리가 왜 당신을 채용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답이 이제 저는 어려서부터 뭐 강아지를 좋아했었고 항상 동물들은 제가 힘들 때 많은 힘이 되어줬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저희는 이제 이거를 TF-IDF 그 매트릭스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naive base classifier에 넣어서 0, 1로 인코딩을 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텍스트 컬럼들을 다 0, 1 밸류를 갖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날짜가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날짜를 이제 이렇게 데이타임이 있으면 이거를 이 달만 남겨서 프리프로세싱을 했어요. 이제 이렇게 했는데 모델 퍼포먼스가 올라갔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 채용 시장이 유독 그 시즈널리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채용 시장이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렇게 파트타임 잡을 구하는 학생들이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 때 확 몰려들어요. 이제 그럴 때는 채용에 대한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이 데이트를 피처로 쓰는 게 또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손질한 재료를 가지고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랜덤 포레스트 돌리니까 그냥 뭐 잘 나왔어요. 잘 나오고, 대신에 이거를 조금 더 잘 나오게 할 수 없을까 하면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조금씩 하다가 이제 리니어 SVM을 썼어요. 써니까 그냥 비슷한 성능이 나오길래 이거를 이제 SVM 세 개를 만들어서 파라미터를 조금씩 고친 다음에 합치니까 이제 오케이,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이제 거기서 모델링을 끝냈어요. 저희가 여기서 배운 거는 캐글이나 뭐 리서치 페이퍼 같은 걸 쓸 때는 다들 같은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든지 뭐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은데, 이제 실제로 현업에서는 1%, 2%의 성능 부스트를 얻는 것보다는 모델 자체가 얼마나 더 설명하기 쉬운가, 그게 좀 저희한테 중요한 이슈였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채용 담당자들이랑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모델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해줘야 이 회사에서도 저희 모델을 써줘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간편한 이제 최대한 단순한 모델을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파일럿 테스트를 시작했어요. 아까 말한 웨그라는 회사랑 파일럿 테스트를 했는데요. 이제 파일럿 테스트를 하는 방식도 조금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집중하는 매트릭은 time to hire라는 매트릭이었는데요. 이제 이게 모델을 introduce 했을 때 그 전이랑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control group이랑 test group을 잘 만들어서 하는 게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모델이 뭔가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바로 저희한테 와야 돼요. 왜냐면은 이거는 뭐 사람을 채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델이 뭔가를 잘못하면 엄청나게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 테스트를 굉장히 신경을 써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는 진짜로 제가 주고받은 이메일인데, 이 채용 담당자가 이 모델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가 뽑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 모델을 적응시켜서 이력서 검토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내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모델을 만들면은 한계점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마다 모델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심지어는 마켓마다 모델을 새로 만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버가 LA에서 뽑는 방식이랑 뉴욕에서 드라이버를 새로 뽑는 방식이 아예 판이 상이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트레이닝 데이터의 구조 자체가 바뀌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에서 뭐 레저메를 보다가 갑자기 기럽만 보는 걸로 바뀌었다 하면은 모델 자체가 갑자기 날아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세 번째가 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잠깐만요.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사람의 편견이 모델을 만들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해결법은 바로 나올 수 있는 해결법은 아닌데 데이터를 좀 더 structured data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버랑 리프트가 같은 문제를 물어봐요. 당신은 언제 태어났습니까? 이거를 우버에서 물어보고 리프트에서는 당신의 생년월일이 언제입니까? 사실 두 개는 같은 피처인데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보기에는 다른 피처로 나오죠. 이제 이래서 이제 피처를 동일화시키는 같은 피처는 같은 피처라고 이제 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용자들에게서 flexibility를 뺏고 좀 더 better experience를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원서에서 새로운 질문을 하려고 하면은 저희가 미리 정의해 놓은 질문들을 지원서에 넣으라고 이제 약간 추천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파일럿 테스트를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델의 주기적인 러깅이 필요하고 백업이 필수죠.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문제가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흥미로운 문제였는데요. 옛날에 조금 유명했던 리서치 페이퍼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들이 이제 여자들 사진을 가져다 놓고 이 여자가 이쁜지 아니면 안 이쁜지를 클래시파이 하는 모델을 만들었었어요. 이제 그 모델을 놓고 돌려보니까 이제 이거 만든 사람들이 백인이니까 백인 눈에 이쁜 여자들을 클래시파이 하는 모델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그 비슷한 문제가 여기서 그대로 나올 수 있는데요. 사실 채용이라는 게 사람이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모델이 이 채용 관리자들이 가진 편견을 그대로 학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웨그가 동양인 남자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치면은 이 모델은 동양인 남자면 무조건 채용을 하고 뭐 다른 인종의 사람이면 계속 리젝트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웨그가 하는 채용 방식을 잘 따라하는 모델일 수 있지만 나중에 만약에 트랜스퍼 러닝이 된다고 치면은 그 모델을 가지고 다른 회사에 가면 이 회사는 왜 이렇게 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엄청나게 안 좋은 결정을 계속 내리고 있는 거죠. 이제 이래서 이거는 윤리에도 문제가 있고 모델의 퍼포먼스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범용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모델한테 둘 중에 누가 더 이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실 그 모델은 그 모델을 만드는 사람의 편견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죠.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한 말들을 다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보면요. 해결책에 문제를 억지로 끼워넣지 않는다. 둘째로 재료 손질하는 게 요리 만드는 것보다 어렵다. 셋째로 모델이 사람의 안 좋은 편견을 볼 수 있다. 그런 걸 이제 저희가 셀렉션 단계에서 빼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텍스트 리스폰스에 어떤 답이 오는지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진이 들어오잖아요. 이제 사진을 바이너리 피처로 해서 만들면 되긴 하는데 이제 조금 더 모델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사진도 조금 더 제대로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쪽에서 편견이 그대로 모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런 거를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그러면 정말로 그거를 정직하게
그건 나중 단계에서 걸러져야죠. 만약에 채용 과정이 제대로 됐다면, 뭐 네이버에서 개발자를 뽑는데 개발자가 나 Elasticsearch 잘 다룰 수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대면 면접 단계에서 못하는 게 판별되면 바로 떨어뜨리는 것처럼 그거를 저희가 이력서 검토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네. 그 아까 결과 한번 들어볼까요? 네. F1 스코어가 90일 정도 나왔어요. 그 고객사가 이거 단지 좀 만족하는가요? 첫 번째 질문이고요. 네. 설명할 수 있는 그게 있다고 시스템 수리가 되어서 설명도 분들이 고객사들이 만족을 맥센스한가요? 이제 설명 같은 경우는 조금 베이그하게 해도 만족을 해요. 모델 자체가 잘 돌아가는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이 성능에 만족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일럿 테스트를 2주 동안 하니까 time to hire가 이틀이 줄었어요. 채용에 걸리는 시간이 이제 그 매트릭을 보고 고객은 아 이게 되긴 되는구나 싶어서 이제 모든 포지션에 적용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네, 계획이 있어요. 지금 또 익스페리멘트 하고 있는 게 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게 아니고 리니어 리그레션을 해서 지원자들을 점수를 매겨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정렬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좋은 지원자들이 위로 올라가고 이제 모델에 의해서 나쁜 지원자들은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거를 이제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산업군을 나눠야 돼요. 네. 그래서 비슷한 지원자들끼리 모아야 되니까. 그 업무별로 뭐 나누는 게 있는 건가요? 저희는 인더스트리별로 나누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음식 배달원을 주로 뽑는 회사들이면 그 회사들끼리 묻고 과외 선생님들을 뽑는 회사들이 있으면 묻고 그다음에 이제 헤어 디자이너를 뽑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회사는 또 따로 묻고요. 그래서 미국에 사실상 한국에서는 이제 O2O라고 해서 이런 스타트업들이 많긴 한데 전 세계에는 훨씬 더 많아요. 이렇게 다양한 카테고리의 산업군들이. 네. 기본적인 질문이 있는데 아까 그 웹 개발 하시다가 그 머신러닝을 하기 뭐 어떻게 공부를 하시나요? 학교에서 머신러닝을 했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계속 사이드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은 저 이메일로 언제든지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꼭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